지난 10월에 살만한 패션 아이템을 카테고리별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일 11월입니다. 날도 제법 추워졌고 저도 이제 겨울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겨울 하면 생각나는 아이템? 뭐 니트부터 헤비 아우터 플리스 뭐 머플러 등 이제는 우리 옷장도 온도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셀렉 고민을 덜어줄 11월 지금 사기 좋은 패션 아이템 모음입니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카테고리를 크게는 뭐 플리스, 헤비 아우터, 핸드 워머 등 굉장히 좀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지만 니트부터 봐볼게요. 일단 이 시기에 소비하기 좋은 니트라면 단품도 좋겠지만 이너니트? 어떤 니트든 이너니트로 활용하기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적 없으신가요? 그 니트를 입고 아우터를 입었는데 아우터가 좀 뜨게 느껴지는 거죠.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 니트와 그 아우터의 부피감을 못 맞췄을 때 살짝 피적으로 언밸런스가 일어나기도 하고 특히 울 원사랑 코듀로이랑 마찰이 크게 일어나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착용했을 때 팔부터 전체적인 그 니트가 막 말아 올라가는 거죠. 아무튼 이걸 말하자면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알아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라운드넥 니트. 저는 개인적으로 단색이지만 컬러나 짜임에 있어 은은하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가성비를 따지자면 수아레의 에어울 니트 패키지, 케이블 짜임의 니트부터 카라, 뭐 세드 니트까지 다양한 컬러들의 니트들이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니티드는 이전에도 추천드렸지만 쉐기동 니트, 원사도 좋고 핏도 아주 멋졌고 컬러가 믹스 컬러라 단품 혹은 아우터로 착용했을 때 그 믹스 컬러가 이너로서 보여졌을 때 되게 멋있을 것 같더라고요. 또 소매에 버튼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참 좋은 니트입니다. 조금 욕심을 부리자면 러프사이드의 아랑 스웨터. 이 니트는 그 메이플 컬러도 이쁘지만 몸판과 소매의 짜임이 달라서 단색임에도 심심하지가 않았고 또 아우터 이너로 입었을 때 이 짜임이 딱 포인트로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너 니트라고 하면 모크넥 혹은 터틀넥 니트를 저는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니트가 넥까지 올라와서 목도 따뜻한데 코트나 뭐 아우터랑 같이 착용했을 때 레이어드 효과도 줄 수 있고 단점이라면 얼굴이 조금 크신 분들은 이 터틀넥이 조금 안 어울리실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고 일꼬르소의 터틀넥 니트 울캐시 블렌딩 원사로 원단 좋고 가격도 좋습니다. 이거는 깔별로 구매해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다면 스테디 에브리웨어의 터틀넥 역시 울캐시 블렌딩 원사로 일꼬르소보다는 조금 더 어른에게 어울릴 법한 그런 무드들이 보입니다. 아이고 뽀삐야. 아, 형 촬영 중인데 또 누르고 하네. 이거 어디까지 했죠? 아무튼 이 스테디 에브리웨어는 좀 더 어른의 캐주얼을 대변할 수 있는 니트로 보니까 홀가먼트 형태로 옆봉지 없이 한 판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핏이 굉장히 이쁘게 떨어진 것 같아요. 쿠어의 캐시판 모크넥도 굉장히 좋았고 심지어 가격도 좋았습니다. 전투용으로 활용하기 좋아 보이는데 2개 구매를 하면 11만 7천원 정도 하네요. 개당 가격으로는 5만 8,5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원사도 좀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고 볼더하게 올라온 그 모크넥도 아주 귀엽네요. 이런 모크넥은 사실 얼굴이 살짝 크 분들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하프 집업 형태의 니트도 참 좋은 게 단품으로 입었을 때도 굉장히 멋있고 넥을 상단까지 잠궜을 때 터틀넥처럼 또 레이어드가 가능하거든요. 조금 저렴한 하프 집업 니트라면 커스텀 어클라 원단은 장담할 수 없겠지만 그 넥라인이 굉장히 예뻐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워라무의 하프 집업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시즌오프 제품인데 또 핑거울도 있고 지금 입어도 충분히 스타일리시한 니트라 좋은 니트를 아주 좋은 가격에 영입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나 싶어요. 제가 워라무 니트는 매년 영입하고 있는데 니트를 정말 참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입어보고 싶은 니트인데 인더로우의 로이풀 집업 니트입니다. 니트의 제품명에 이 파카라는 이름을 붙인 거 보면 아우터의 대용으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묵직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100% 메리노울 원사도 사용하고 중량감도 굉장히 좀 두껍게 느껴지거든요. 또 만듦새 좋게 아주 잘 짜여진 것 같고 이런 니트가 진짜 한번 사면 오래 있거든요. 이건 제가 시간날 때 하바티 가서 입어봐야겠습니다. 플리스. 저는 플리스를 참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되게 나이 드신 분들만 입는 그런 옷 같았지만 와 요즘은 가볍고 따뜻하고 또 재밌는 디테일들이 적용된 플리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당장의 에스피오나지 셰르파 아노라 플리스만 해도 나일론과 플리스를 믹스해주고 컬러를 이렇게 배색으로 표현해내는 거죠. 이런 건 진짜 데님이랑 치노 팬츠랑 입어주면 스타일링이 굉장히 쉽습니다. 개인적으로 돈만 있다면 카키스의 플리스들도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카키스는 뭐랄까 아메리칸 캐주얼을 조금 더 이지하게 풀어내는 뭔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브랜드의 옷들이 계속해서 보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프로보 형태의 플리스도 굉장히 좋아 보였고 베스트가 특히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이런 베스트가 이제 아우터 위에 레이어드로도 좋고 캠핑 갔을 때 또 베스트가 활동성 좋게 입을 수가 있거든요. 돈 모아서 베스트는 제가 꼭 사야겠습니다. 그리고 카키스는 참 라벨 디자인이 이쁜 것 같습니다. 엄청 모던한 듯 캐주얼한 진짜 잘한다. 프리커의 커브 포켓 플리스 대기업이 손댄 신생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좀 커브드한 형태를 나일론으로 표현해내고 또 플리스랑 믹스한 이런 플리스만 해도 나일론 팬츠나 좀 힙한 팬츠랑 매치하면 참 감도가 좋게 스타일링이 되거든요. 적용된 디테일에 비해 가격도 크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가격 좀 플리스라면 유닌의 하이트 마운티어링 콜라보 후드가 달린 집업 형태의 플리스인데 저는 이 정도 선에서 소비해보셔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버스데이 수트도 집업 형태의 플리스가 전개됐는데 소매는 길고 기장은 꽤나 짧은? 착용했을 때 굉장히 뭉글뭉글하게 보여지는 피팅감이 굉장히 이쁘죠. 플리스는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소재가 막 엄청 강성이 세지 않고 그렇다고 막 너무 흐물거리진 않아서 특유의 그 표현되는 뭉글뭉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만 되신다면 모이프의 하이커 셋업도 참 좋은 대안으로 보입니다. 나일론과 플리스를 컬러블록 형태로 좀 믹스한 형태의 느낌인데 이번에 모이프가 다크 클라우드 그리고 올리브 그레이가 채도가 굉장히 낮아서 옷끼리 매치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핏도 좋고 무엇보다 모이프는 그 자사 브랜드의 옷끼리 매치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좀 모이프의 상의나 하의를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이 플리스랑 믹스해서 매치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살 것 같습니다. 이 팬츠에 약간 벨트가 늘어진 이 느낌도 너무 좋고 때도 덜 탈 것 같고 캠핑 갈 때 너무 좋겠는데요. 자, 헤비아우터. 이제 이 헤비아우터가 겨울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죠. 11월의 시작이 저는 헤비아우터를 소비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빨리 사서 많이 입을 수가 있는 거죠. 코트를 소비한다면 싱글코트, 가성비로는 무텐다드, 빅데디 싱글코트도 좋아 보입니다. 정말 기본적인 싱글이지만 기장이 의도적으로 길게 나와서 블랙 컬러로 착용하면 굉장히 좀 섹시한 맛이 있을 것 같거든요. 가격도 10만원 초반대고 괜찮죠. 블랭크룸의 핸드메이드 코트, 사진상으로는 아주 굉장히 고와 보입니다. 촤르르 떨어지는 핏, 그리고 귀엽고 투박하게 들어간 저 포켓이 아주 이쁜 것 같아요. 핸드메이드 코트의 장점이라면 좀 끝단 처리의 자연스러움, 핏도 좀 촤르르 흐르는 특유의 감도가 있는데 단점은 보통 코트보다는 그 보온성이 살짝 취약합니다. 뭐 겨울에 충분히 착용은 가능하지만 뭐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날씨에는 거의 착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막한 코트라면 가성비로는 비슬로우의 제품도 좋아 보이고요. 울과 캐시미어로 모든 걸 좀 원단을 판단하긴 좀 그렇지만 울캐시 블렌딩 원단으로 가격 대비 원단도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사실 지금 발막하니 거의 뭐 3-4년째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지 않나 싶지만 올해가 특히 어떤 코트가 유행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발막하니 없으신 분들은 필요에 따라 소비해 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행 없이 좀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코트라면 저는 더블 코트? 오히려 남들이 발막하니 입을 때 나만 입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고 특히 쿠어의 데디 숄더 더블 코트가 참 이쁘더라고요. 약간 거친 박모 느낌의 그런 코트인데 전체적으로 엄청 맥시하고 투박한 그런 면모가 엿보이는 기본 코트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쿠어도 괜찮을 것 같고 기본에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든 더블 코트를 입고 싶으시다면 포커페이스? 많은 분들이 이 브랜드를 모르시겠지만 예전부터 코트를 정말 잘 만드는 코트뿐만 아니라 매년 굉장히 좋은 품질의 아이템을 전개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 코트는 모장이 거의 없는 페이트 원단을 사용했는데 약간 탄탄하고 두꺼운 느낌이라 핏이 굉장히 각지게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막 캐주얼하기보다는 살짝 드레쉬하고 테일러링이 많이 들어간 코트로 보입니다. 더풀 후드 코트를 영입한다면 돈만 있다면 저는 홀리선? 오리지널 더풀 코트의 그런 느낌을 잘 가져오면서 홀리선만의 무드를 아주 잘 믹스한 느낌이죠. 실제로 입어보기도 했는데 포근하게 잘 감싸지는 그런 피팅감 그리고 이 토글 버튼 퀄리티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후드의 크기 면에서도 굉장히 좋았고 유행도 크게 타지 않을 코트라고 생각돼서 돈만 있으시다면 이거 가셔도 좋습니다. 애프터프레이 더블 블루정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저번에 애프터프레이의 프레젠테이션 때 모델이 이 제품을 입은 걸 보고 아 이것도 진짜 꼭 한번 입어봐야겠다. 더풀 코트의 디자인에서 숏한 기장감을 살렸는데 또 밑단에 시보리를 적용한 걸 보면 블루존 같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복식들을 절묘하게 믹스해낸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자켓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기장이 짧은 형태의 코트를 소비한다면 작년에는 이런 짧은 기장의 코트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올해 특히 트렌디한 디자인의 그런 숏코트들이 많이 나오고 저도 소비를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가성비로는 라퍼즈의 발막한 하프코트? 제품명처럼 발막한 형태의 코트지만 딱 하프 형태로 연출해낸 느낌입니다. 살짝 워크 자켓을 입은 느낌도 나는데 모델 컷에는 거의 없지만 비조를 잠갔을 때 참 이쁠 것 같거든요. 조금 귀여운 맛의 하프 코트라면 비디키의 해리우드 코트? 이 제품도 딱 후드 코트에서 기장만 잘라낸 느낌인데 오히려 이렇게 후드 코트가 기장이 짧아지니까 캐주얼한 맛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하프 코트는 사실 다리가 살짝 추워지지만 활동성도 확보되기 때문에 개인의 좀 라이프 스타일을 잘 고려해보시고 소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딩이라면 가장 기본
기본적인 형태로는 숏패딩이 있겠죠. 예전과는 달리 이제 숏패딩도 굉장히 디자인스럽게 나온 그런 패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린 생각으로 패딩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성비로는 이번에 U라인으로 나온 유닌의 패디드 볼륨 자켓이라는 제품인데, 핏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무엇보다 그 르메르의 그런 컬러적인 톤들을 아주 잘 가져와서 10만원 초중반대이지만 나름의 간도가 있습니다. 물론 충전재가 폴리지만 간도 있는 패딩을 이 정도 가격에 소비하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토니에게 구스다운 자켓도 저는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이제 프리뷰 때 착용을 해봤는데 패딩이 이렇게까지 우아하고 이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라인감이 아주 이뻤고요. 쇼카라 형태라 장거 착용하면 목도 어느 정도 좀 포인트 디테일러로서 보여지게 되고, 플러스 때도 그 나름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버튼의 위치도 살짝 우측으로 쏠렸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그런 포인트도 줄 수 있고, 구스다운이라 일단 가볍고 아주 편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후드가 달린 그런 파카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후드 파카는 모자를 썼을 때 특유의 보온성 때문에 저는 말도 안 되게 추울 때는 코트고 뭐고 다 좀 뒤로 제끼고 이 후드 파카를 착용합니다. 작년에 소개해드린 적 있는 에스피오나지의 다이어 후드 다운 파카? 덕다운을 사용한 후드 파카를 좀 찾으신다면 가장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형태의 후드 파카이지 않나 싶거든요. 적당히 부한 게 안에 이너를 받쳐 입기도 좋고 부자연스럽게 막 퉁해 보이지 않는 그런 파카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모자 핏도 굉장히 이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돈만 있다면 역시 또 홀리손의 노스코브 구스다운 자켓, 프리뷰 때 착용을 해보고 정말 극찬을 했던 패딩입니다. 보여지는 좀 볼륨감에 비해 구스다운을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특히 소매 핏이 굉장히 스타일리시했던 패딩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넥을 좀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도 굉장히 좋았고, 이 하베스트 그린 컬러가 실물이 진짜 이쁘거든요. 자, 여유만 있다면 홀리선. 패딩이라고 하면 이 패딩 베스트도 활용도가 참 좋아 보입니다. 활동성도 보장하고 레이어드도 정말 쉬운 그런 헤비 아우터거든요. 가성비로는 코프 위에 제품이 가장 좋아 보였습니다. 베이직한 듯 크게 배치된 이런 아웃포켓도 굉장히 멋스러웠고, 충전자는 신슐레이트가 사용됐는데 지금 당장 뭐 단품도 괜찮고, 더 추워지면 헤비 아우터의 레이어드 베스트로 활용하기도 아주 좋아 보이네요. 저는 이미 작년 버전으로 갖고 있는 모이프의 오버밀 베스트. 여유만 있다면 이 제품도 투자를 했을 때 아쉽지 않은 제품이 되어줄 거예요. 따뜻하고 가볍고 또 오버핏 상의대가 매치가 참 좋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 굉장히 좋았고, 저는 작년에 출시된 마스 컬러를 갖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좀 무난하게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올해 출시된 뭐 블랙이나 차콜 컬러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휴머니티에서는 후드가 달린 베스트도 전개가 됐는데 이 아이템은 구스다운을 사용했습니다. 그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또 적당히 빠방함이 있어서 캐주얼하고 따뜻하게 활용하기 아주 좋아 보이더라고요. 역시 여유만 내신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자, 어나더 오피스의 베스트는 뭐랄까 진짜 좀 담백하고 잔잔한 느낌, 근데 또 핏이 굉장히 여유있게 나왔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오버핏 상의 혹은 헤비 아우터의 레이어드 베스트로 아주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휴머니티 아니면 어나더 오피스의 이 베스트를 꼭 영입할 것 같습니다. 둘 중 하나 정도? 올해는 의자켓을 정말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것 같습니다. 보온성은 다른 헤비 아우터에 비해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너무 춥지 않은 초겨울까지 멋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아우터가 또 있을까 싶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트만큼 제대로 투자해서 소비해 볼 것을 추천드리고 있는데, 가성비라고 하기엔 좀 높지만 적당한 가격에 타탄 체크 원단을 사용한 블루종이라면 충분히 소비할 만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기장이 적당히 짧고 소매는 좀 긴? 지금 사진상에는 없지만 베스트 형태로 내피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포커페이스의 해링턴 블루종도 좀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제품을 입어봤거든요. 이게 진짜 핏이 참 좋습니다. 몸판이 적당히 여유 있으면서 울캐시 혼방 원단으로 원단도 아주 괜찮아 보이고, 뽀삐는 이게 이제 화내는 게 아니라 이제 저랑 지금 놀아달라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비긴 202의 후드 점퍼도 따뜻하게 캐주얼하게 활용하기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타스마니아 울 백을 사용했는데 보온성도 좋고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아웃핏도 굉장히 귀엽죠. 이너를 잘 껴입으면 한겨울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디그레이의 바시트 자켓? 이 자켓은 단색이 아주 깔끔한 형태의 자켓인데 핏을 이쁘게 참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이런 치노 팬츠도 굉장히 잘 묶고 로고 없이 고급스러운 무드가 느껴지는 그런 바시티입니다. 디그레는 평소 부자재에 있어 저렴한 것에 절대 타협을 하지 않는 브랜드라 디자인만 마음에 드신다면 고민 없이 돌격하셔도 좋습니다. 어나더 오피스의 스케이프 3 버튼 자켓도 참 좋은 게 이게 꽤나 두께감 있는 울 원단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또 두께감에 비해 차르르 떨어지는 그런 아웃핏을 보여주는데 한겨울에도 그런 결혼식을 갈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 하나 입어주면 됩니다. 결혼식이 아니어도 뭐 미팅이나 비즈니스 웨어로도 활용하기 아주 좋아 보이네요. 저번에 산티아고
스포츠 자켓을 보여드릴 때도 느꼈지만 어나더 오피스가 이런 블레이저 형태의 자켓을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워머? 그냥 장갑이 아닌 이런 좀 손가락이 오픈된 그런 형태의 장갑을 저는 추천드리는데, 쿠어의 핑거리스 글러브도 참 좋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엄지까지 뚫린 그런 워머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디자인은 올해 그 논란이 있던 브랜드가 아닌 이상 잘 전개를 안 하더라고요. 밀리터리 무드를 가져온 장갑이라면 그 와이드 브리스의 트리거 글러브도 참 좋아 보였습니다. 엄지와 검지가 오픈된 형태의 장갑으로 막 갑갑해 보이지 않고 또 약간 거친 듯 투박한 원단이 굉장히 빈티지해서 평소 좀 다운된 컬러의 옷을 자주 착용하신다면 이거 착용하시면 겨울 장갑 준비 끝나실 것 같습니다. 이 장갑은 저도 하나 구매했는데 정말 괜찮아요. 저도 실물로 보지 못한 아이템이 많지만 적어도 브랜드별로 좀 제가 경험했던 신뢰? 또 그 브랜드의 코어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서 안 좋은 표현으로 하자면 그 짜치는 아이템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이번 주부터 당장 헤비 아우터 관련 컨텐츠가 올라가니까 겨울 준비도 함께 하시죠.